제가 만화를 그리게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요. 처음에 이제 만화를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그 보통 예술 매체에서 다루는 서사보다 훨씬 더 과장돼 있고 훨씬 더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주제를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요, 만화는. 그다음 제 작품에 대해서 실제 작품을 보면서 논의할 때는 책 보고 하는 건 또 틀리거든요.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하면은 독자들하고 바로 접촉이 되잖아요. 'Most of the times I draw by hand. I start with a sketch, then I use a light box, and I start drawing with a black pen. Really fine black pen. 자기가 몇 년간 해왔던 그 필력과 드로잉의 어떤 느낌을 남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떤 만화의 어떤 또 다른 의미? 그런 가치들을 간접 체험시켜주는 거니까. I love the most when there's a curator who has a vision and he almost tells me what my work is about by putting me next to other people.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것은 물론 이제 창의성 같은 것이 돋보이겠지만은 이 만화만 두고 이야기하면은 역동성이 아닌가 움직임 이 만화들 자체도 뭘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제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는 그런 게 아마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